올해 초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공동 교육 과정도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고향 신안.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초중고 학생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무안 반도로 묶인 학생들은 김환기 화백의 뒤를 이어 가슴 속 풍경을 종이 위로 옮깁니다. 풍력 발전기의 발전. 다른 애들이랑 다 같이 그리고 웃고 떠들고 그런 게 더 좋지. 2024 무안반도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체험의 날이 열린 겁니다. 무안반도 지역민들도 함께한 자리에서 학생들은 시 낭송도 선보입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 이래요. 하늘 높고 물 맑은 가을 이래요. 울타리 수수대를 살랑 흔드는 가깝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어느새 가까워졌습니다. 저 요리하려다가 네. 실패했고 지금 3D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신나죠. 좋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올해 초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신안 무안권. 지역 민관 산학이 함께 무안반도 연계 공동 교육 과정의 운영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다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만큼은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자. 그리고 실적으로 교육부에 특구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특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함으로써 그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교육발전특구. 다양한 연계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